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58번째입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만들어 보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전복화는 재밌습니다. 도깨비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어로서는 원기왕성한 용기있는 사람 등등 또는 술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발음인즉 스펑키, 스펑키입니다. 스펑키 원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스펑키가 됩니다. 네, 저는 요즘 들어서 뭐 전에도 해왔지만 명상 또는 참선을 하다가 간혹가다 도깨비불 같은 것을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한번 재밌으라고 스펑키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스펑키, 스펑키.
그리고 이 참선이나 명상, 뭐 메디테이션 등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 보았겠지만 도깨비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통칭 발광체 빛을 내는 어둠 속에서 흐리나마 빛을 내는 발광체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luminous body 또는 a luminary라고 한다고 합니다. luminous body, luminary. 이번에도 유용한 간단 표현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영어를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영어에 대한 제 소견입니다. 영어가 국제적으로 쓸수 있는 영어가 있고 또는 각 나라별로 통할 수 있는 영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구어가 대부분이 차지하게 되는데 구어지만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기타 영어를 제 외국어가 아니라 국어처럼 사용하는 나라 등등 구어지만 서로 통용되는 구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요거는 얼마만큼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아주 편하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Are you game? Are you game? 이라고 뭐뭐 할 생각 또는 마음이 있니? 뭐뭐 할 생각이 있니? 뭐뭐 할 마음이 있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게임은 여기서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용기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거랑 비슷한 게 Are you up for that? 그렇게 할 준비 되어 있어요? 또는 그렇게 할 준비 됐니? 라고 합니다. Are you game? Are you up for that? 네. 네, 동음이에요. 동음이에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단어는 철저하게 분석해 봅니다. 키, 열쇠입니다. 열쇠. 이거는 뭐 아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열쇠, 키, 열쇠 모양의 것이란 뜻이고, 두 번째, 해결 이해 실마리, 비결 수단, 자습서, 해답서, 사전 등의 약어 일람표, 기호나 발음, 해설. 여기까지 있는데, 이 전설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레전드. 레전드 두 번째 뜻에, 키와 같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설이다라는 말도 많이도 하기도 하는데, 또, 기념비, 문장, 그림 등의 제목이죠, 제목.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이죠. 사진 등 아래에 덧붙이는 설명문. 사진 아래 조그맣게 무슨 무슨 설명. 1900, 뭐몇 년, 2010, 몇 년, 뭐뭐뭐, 뭐뭐뭐뭐. 일반적으로 문자, 지도, 도표 등의 범례. 기호 등의 설명표, 기호, 일람표, 화폐, 메달 등의 명각, 화폐나 메달 같은 데뭐툭 튀어나온 거 있죠. 그다음 일화집, 일화집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신화 등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핵심이란 뜻도 있고요. 자, 세 번째, 중요 인물, the key, 또는 어떤 지역에 이르는 요지, 관문. 네 번째, 기계의 고정 핀, 볼트, 코드 핀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많이 쓰이죠. 드라이버, 스패너, 벽시계용의 태엽과 함께. 제가 어렸을 때이 조립식이나 장난감을 보면 태엽 제품이 상당히 많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섯 번째,
계산기 등의 키, 악기의 건, 흰 검은 건, 피아노 건반이죠. 피아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다음 7. 음악의 으뜸음. 음악의 으뜸음, 이거 많이 씁니다. 음악의 으뜸음이 있는데, 이 똑같은 으뜸음입니다만 헤드에 또 요런 뜻이 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합니다. 헤드 보면은 음악 음표가 있습니다.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죠. 다음, 사진,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기조. 기조가 무슨 뜻일까요? 작품, 행동, 사상 등의 바탕에 깔려있는 주된 흐름이나 방향. 주제, 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뭐야?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회화에서의 색조, 색깔입니다. 색깔이 어떤 키, 목소리, 음조, 어조, 목소리, 톤, 키, 키 많이 쓰죠? 키가 어떠냐? 사상, 표현 등의 경향, 스타일, 나오는 스타일, 스타일. 네. 여덟 번째, 건축에서는 쇠기돌이라고 합니다. 키스톤이라고 해서 아치형에 보면 맨 마지막에 꼽는 그 조각을 끼므로 해서 아치형이 유지될 수 있죠. 맨 나중에 끼우는 쇠기돌. 뭐 목공 석공동에서는 돌 목재를 쪼개기 위한 쇠기. 건축에서는 벽면이 오돌토돌함, 울퉁불퉁, 뭐 그런 거 울퉁불퉁 많이 있죠. 못생겨도 맛은 좋아, 뭐 울퉁불퉁. 다음 아홉 번째, 식물, 시과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한자군요. 물풀의 나무, 단풍나무 등은 날개처럼 되어 바람에 흩어지기 편리하게 된 열매. 바람이 불면 아주 날아가기 편하게 되어 있는 나무를 말하죠. 이 물풀의 나무가 뭐냐면 잘 보면 잎이 양 옆으로 길게 은행나무 이처럼 생겼는데 두 가닥입니다. 그게 바람이 불면 막 돌아가서 아주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게처럼 되어져 있는 잎이 있습니다. 열 번째, 또 키, 연건, 이연건, 이연건, 젊은 총? 아닙니다. 한자로 영건입니다. 천당의 열쇠라고 합니다. 혼령의 열쇠건자 써서 천당의 열쇠, The Power of the Keys, 교환권이라고도 하는군요. 자, 그럼 형용사는 어떻게 쓸까요? 한정적으로 인물, 주의 역할 등이 중요한, 불가결한, 꼭 있어야 할, 문제 등이 중대한, 주요한, 산업 등이 주요한 기관이, 뭐 예를 들어서 주요 개념, A key concept, 주요한 역할, A key role 등이 있겠죠. 타동사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수동태, 주로 미국에서 행동, 생각, 말 등을 특정 상태 활동에 맞추다, 맞추다, 맞추다입니다. to도 함께. 예를 들면 강연 내용을 청중의 수준에 맞추다. He once lectured to the level of the audience가 되겠죠. 나의 수준을 누구에게 맞추다. 또는 뭐를 맞추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악기의 음조를 올리다 내리다. 악기, 다음, 그림 등 특정 색조로 통일하다. 악기를 어떤 음조로 조절하다. 기계 부품 등에 고정핀으로 고정시키다. 문 등에 자물쇠를 잠그다. 아치 둥근 천장에 쇠기도를 넣다. 광고에 식별 부호를 넣다. 지도 등에 기호 해설을 싣다. 생물의 표본을 검색표로 확인하다. 데이터를 키를 두들겨 입력하다. 요거 키를 두들겨 입력하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주 갖고 다니는 휴대폰 또는 핸드폰에 거기에 보면 문자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키가 있는데 그것을 손으로 톡톡톡 두들기는데 그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더디라고 하죠. 더디, 더디. 점을 찍다. 그런 뜻으로 쓰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키를 두들겨 입력하다. 키가 있습니다. 주로 영국에서 페인트 등을 칠하다 또는 벽 등을 모르타 등이 잘 부착되도록 오돌토돌하게 하다.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거의 더 잘 써먹고 그다음 자동사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페인트 등이 표면에 들러붙다. 열쇠를 사용하다. 페인트 등이 더덕더덕 울퉁불퉁 들러붙은 거 많이 보았죠. 미식축구, 상대방의 움직임, 위치를 지켜보다. 요거는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식축구에서 움직임을 보다. 영화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서인도, 그 다음에 동음 예어로 또 키란 뜻을 가진 게 서인도 제도, 특히 플로리다주 근처의 평평한 작은 섬, 산호섬, 산호초. 요거 많이 쓰죠.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소고로서 마리화나 헤로인 또는 1kg, 1kg 아주 많이 쓰이죠. 네, 지금까지 불러준 것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동음 이어 중에서 알파벳이 K-E-Y가 아니라 K-I가 있습니다. 키라고 키, 열쇠의 속으로 쓰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Kings, 왕을 나타낸 왕들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 Collect라고 해서 그냥 속으로 그 말이 맞아 할 때 Collect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Yeah, 가끔씩 배워보는 사계국어. 재미난 사계국어. 오늘의 주제는 키입니다. 키. 먼저 한국어. 키. 사람의 키를 나타내죠. 키. 곡식을 쌀이나 뭐 이런 것 등을 고를 때 쓰는 키가 있습니다. 뭐 아는 분도 아실, 아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키. 영어에서 온 거죠. 키, 열쇠. 자, 그리고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키, 1. 사람이나 동물이 똑바로 서 있을 때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몸 길이, 서 있는 사물의 높이. 두 번째, 자물쇠나 문 따위를 여는 쇠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손가락으로 치는 컴퓨터나 타자기 등의 글자판, 피아노, 풍금, 오르간 따위, 건반. 네 번째,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배의 추진기 뒤쪽에 설치한다. 5. 언어, 그리스 문자의 22번째 자모인 XX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키. 니혼고. 일본어로 키는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열쇠 키입니다. 키, 키라고 하는데 역시 일본도 보면 일본어도 보면 한자를 키라고 읽는 게 많습니다. 영어의 키는 장음인데 용은 단음이죠. 단음 키라고 해서 기운 기자도 키라고 읽고 나무 목자도 키라고 읽고 일어날 기자도 키라고 읽고 기록할 기 뭐 귀신 혼 뭐 등등 다 키라고 읽습니다. 한유이 중국어로는 열쇠를 야오시 야오시라고 합니다.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야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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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 야시가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English. 이 역시 영어로는 길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key입니다. key. key. 네. 이상입니다.